이놈들 완전 골 때리네. 너도 손님 오면 인사 좀 해. 지금 손님들 꽉 찼단 말이야. 가서 좀 치우고. 알았어요, 알았어. 이것만 좀 보고. 너 간판불도 안 켜서 내가 지금 켰는데. 아이씨, 알았다고. 알았다고 하잖아. 아, 진짜 열 뻗치게. 사장님 오셨습니까? 어떠냐? 네, 오늘 근육도 훌륭하십니다. 덤벨컵, 리스트컵 조합 4세트이십니까? 5세트다, 임마. 야, 되지? 넌 왜 그러고 있어? 그게 간판불을 늦게 켰는데. 뭐라는 거야? 크게 말해! 아, 보기야, 우리 화장실 청소해야죠. 빨리 가요. 진짜 연락 개념 없네. 미쳤어? 미쳤냐고? 뭐가 말인데? 내가 형씨보다 여기서 알바한 지 훨씬 오래됐어. 좀 쉬엄쉬엄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사장 오자마자 찌르냐? 군대 안 갔다 왔어? 꼬라지가 그따구면 눈치라도 좀 챙겨 먹던가? 아우, 그냥. 형 대접 해줄 때 좋게 좋게 갑시다. 사장한테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거 왜 계산이 안 맞아? 청산하는데 프로그램이랑 금고에 돈이 왜 안 맞냐고? 네? 그게 그러니까 오늘은 돈 계산 전부 봉기 형이 했잖아요. 그렇죠, 형? 예. 그게 무슨? 왜 컴퓨터랑 금고에 돈이 안 맞냐고? 2만 원이 비잖아. 2만 원이. 저는 아니 제가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교육을 잘 시켰어야 했는데 모두 제 불찰입니다. 앞으로 잘 가르치겠습니다. 사장님, 뭐? 짜증나게 진짜. 뭐해? 내 소리 안 들려? 빨리 가봐. 그래도 부르셨어요. 아저씨, 여기 햄버거랑 콜라 시킨 지가 언젠데 안 갖다 줘요? 네, 죄송합니다. 금방 갖다 드릴게요. 야, 하여튼 알바도 굼뜨게 생겼네. 바빠서 그렇겠지. 그렇게 알바한테 화내면 어떡해? 배고파서 그러지. 나 배고프면 예민해지는 거 몰라? 어? 하, 너도 참 식탐이 많은 것 같아. 응? 야! 38번 자리 손님이 햄버거랑 콜라 시켰다던데. 아, 그거 여기 준비해놨어요. 저거 채용할 때부터 찜찜하더라니. 그래서 제가 예쁜 여자 알바를 뽑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게 컴퓨터는 잘 만지잖아. 알바가 예쁘면 손님이 더 많이 들지 말입니다. 여기 주문하신 햄버거와 콜라 가지고 왔는데. 그만해, 오빠! 죄송합니다. 어디 맺혀? 무슨 일이십니까, 손님? 지금 이 아저씨가 나한테 콜라를 쏟고 내 몸에 만지잖아요.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세탁기는 물어드리죠. 당연하죠. 오빠, 나가자. 민정아. 정말 죄송합니다. 됐어요. 원래 좀 덜 떨어진 녀석이라. 다음에 오시면 반드시 서비스를 많이 많이 다시 해드리죠. 아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너 나가. 정산에서 돈 빈 거랑 저 손님 세탁비는 네 월급에서 갈 테니까 그리 알아. 서장님. 나가.
쓰레기 같은 것들이 까불고 있어. 누가? 개념이 없다고? 이 자식들. 내가 누군 줄 알고. 어쭈, 그렇게 덤비겠다는 거야? 그래, 그렇게들 모여봐, 어디. 어떠냐? 잽도 안 되는 것들이 까불고 있어! 실력이 그따구면 눈치라도 좀 있던가! 봤어? 봤냐고, 이 돼지 새끼야! 오, 그게 아니라고 몇 벌 만에 등신들아! 나만 살려! 나만 살리라고! 그게 아니잖아! 어우, 내가 잘한 뭐해? 니네들이 섭질하는데! 씨! 못돼 먹겠네, 진짜! 지겹다, 이젠. 정봉기씨 택배요. 정봉기씨 택배 왔습니다. 정봉기씨 택배요. 정봉기씨죠. 여기에 빨리 사인해 주시겠나요? 단말기 이봐요 아가씨. 이게 뭐야? 라이아미 어떻게 나를 쓰고 85화소를 방불케 하는 눈망울, 비교보다도 오똑한 콧말,
포샵으론 불가능한 용맹한 앵두이, 안고 자는 베개보다 폭신한 이 터치감하며, 이 만렙 미녀의 나이스 바디는 도대체 이거 실화냐? 아니야, 아니지.